시원하게 이야기로 풀어주는 입양종합 백과사전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통 사랑톡 톡톡. 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입양톡 사랑톡 톡톡에 달달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옐로우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수선한 시국에 우리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 가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서 참 예쁘게 잘 자란 그 청소년 이야기가 소개된 게 있잖아요. 아, 하나 네네. 알려드릴게요. 한국입양홍보의 김시연 양인데요. 시연 양의 사연은 지난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네요 라는 제목으로 한 중국집 배달원이 글을 올리시면서 알려졌는데요. 그분이 짜장면 그릇을 수거하러 갔다가 집 앞에 깨끗이 설거지된 그릇과 그 아래 1,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저희가 밥을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쪽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 쪽지를 보고서 정말 감동을 해서 한 시간 동안 울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주변 분들이 보고 와 정말 예쁜 아이가 있구나 정말 마음씨가 예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김시연 양이 공개 입양으로 자란 입양 가족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어머니 정혜진님은 지금 대전에 사시는데 한국 입양 홍보의 회원이실 뿐만 아니라 아주 열정적인 반편견 입양 교육 강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아는 분인데요. 네. 이렇게 공개 입양으로 잘 자란 가정이기 때문에 입양을 공개하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보통 분들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마음 이쁜데 입양 가족이었구나 하고 더 많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 강사님은 집에서도 정말 교육을 잘 시키고 계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네. 진정으로 주는 사랑. 그렇죠? 사랑으로 키우면 예쁘게 자라고 그럼요. 네. 네.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 안에 있어도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하면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 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시연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 입양 홍보의 회원 중 남자 아이 5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계시는 김덕근 조영선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이 프로야구죠.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시구하는 그 가정으로 선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다. 네네. 이렇게 곳곳에서 활동을 해서 입양에 대한 문화가 더욱더 밝아지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기쁜 일이네요. 오늘 입양톡 사랑톡 톡톡에서는 입양 후 출산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아주 상큼하고 발랄한 분을 모셨습니다. 30대의 젊음과 내공을 겸비한 엄마인데요. 결혼 11년 만에 딸을 낳으셨어요. 네. 30대인데 11년 만에 딸을 낳았다니. 네. 그런데 딸을 낳기 전에 이미 두 딸을 입양하여 키우고 계셨다고 하네요. 아주 특별하죠. 이대기 네네. 이야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달달이님 지난번 방송하시고서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그 입양계 내비게이션 윤정은정만 모셨을 때 저희는 굉장히 즐거운 방송이었는데 네네. 저희 설정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죠. 답답해하셔가지고 입이 막 근질거려서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고 좋았다라고 하셔서 제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특별히 댓글도 진짜 많이 달렸잖아요. 윤쌤이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윤정이 은정이가 잘 커져서 고맙다. 같은 입양 부모로서 고맙다는 마음 주셨고 또 그댁 오빠들은 어쩜 그렇게 감동을 주냐 그러면서 오빠들한테 감동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하리 하나네 맘 같은 경우는 아이를 위해 엄마가 입양 전문가가 될 때까지 계속 들어야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덕분에 무한 복습이 가능해서 좋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어요. 다시 듣기로 아마 복습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네.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늘 열매님께서 아주 센 예방주사를 맞은 기분이 듭니다 하셨는데 그 멘트가 좋아요. 네. 아주 센 예방주사를 잘 맞으신 것 같습니다. 솜사탕 두 개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은 아이와 입양 이야기하려면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말띠 엄마들의 반응이 사실은 뜨거웠어요. 네, 네. 저만 알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말띠 엄마들이 반응이 참 좋았는데 이 반응들을 말띠 밴드에서 나눠주셔가지고 뭐야. 네.
아니 그렇게 좋은 반응이면 팟빵 게시판에다가 올려줘야지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놀아. 죄송합니다. 네. 저도 옐로마마가 보여주셔서 몇 개 보기는 했지만 이런 거 같이 공유해주세요. 네. 네. 다른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네, 네. 좋은 후기는 팟빵 후기나 아니면 이메일로 네.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는 걸로. 아 그리고 저희 특별한 이벤트 진행했었었죠. 윤정운정맘 이벤트 어느 띠였는지 맞춰보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말띠였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저희가 두 명 선물을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답변해 주신 분 한 분하고 나머지 한 분은 가장 위트 넘치게 정답을 달아주신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답을 써주신 분은 쫑달래 가원이님. 아, 네.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재치 있었던 분은 춘천 토토님의 신나지 말입니다. 아. 저 이거 사실. 처음에 이해 못해서 저도 이해 못했어요. 네. 이거 무슨 뜻이지? 신나지 말입니다. 그거 네. 뭐 태양의 후예에서 나달문해가 계속 썼던 말 아닌가요? 네. 아 네네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송중기가 잘생겼어 아빠가 잘생겼어 하면 아빠가 잘생겼다고 해준대요. 애들이 여기는. 좀 그렇네. 네. 밥을 먹여주시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당첨되신 두 분께는 저희가 늘 드리던 선물을 보내드릴까 하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지고 또 요즘 시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차가워 지셨을 것 같아서 따뜻하게 커피 한 잔씩 하시라고 음료 쿠폰. 어, 좋아요. 네, 커피 두 분이서 나눠 드시라고 음료 쿠폰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받으시려면 대신 이메일로 반드시 전화번호 알려주셔야 돼요. 쫑달래 가원이님과 춘천 토토님 allrovetalk0@gmail.com으로 전화번호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선물을 뭘 할까 저희가 의논할 때 시대장님이 본인 브로마이드 제작해서 이거 받으면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까? 너무 좋아하죠. 찢어버리죠. 네. 그래도 필요하신 분 은자 씨, 은자 씨. 아, 나 네. 왠지 갖고 싶다. 네. 우울할 때마다 보면 빵 터질 것 같아. 그 옆에 제가 같이 V자를 하고 서 있겠습니다. 진행하죠. 네. 입양톡 광고 1. 드디어 저희가 유튜브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입양을 검색하면 동물 입양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입양톡을 검색하셔서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입양하면 우리 입양톡이 검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클릭 클릭 지금이요. 아 이제 지난주죠.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난주에 입양가족 한마음 대동제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이 업로드 되었을 때는 마친 후인데요. 이번 행사가 굉장히 아마 즐거웠을 거라고 저는 미리 상상을 해봅니다. 어, 왜요?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는? 왜요? 거기 사회를 제가 보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희가 작전 짠 게 달달이님이 네. 사회 보시면서 입양톡 이거 광고 많이 해주시기로 네. 작전 짰잖아요. 우리 대중들한테 입양톡 사랑톡 톡톡 이거 녹음해서 방송 내보내면 참 좋겠다. 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전체 모였을 때 한번 그렇게 입양톡 사랑톡 톡톡해서 그 녹음을 따는 걸로 가능하면 네. 이거 네네네. 이 멘트 바로 뒤에 넣어야지. 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오, 네. 네. 어 최근에 또 옐로마마님 댁에는 기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레아가 두 번째 입양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잔치를 했거든요. 어. 저희 가족끼리 조촐임. 이제 만 2년째 엄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철이 들어서 한 10초 걸리는데 옛날에는 떠올리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레아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가 레아를 데리고 오는 날이에요. 네. 네. 집에 데리고 왔던 날. 데리고 오는 날인데 이제 태어난 날은 제가 전에 들은 장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이제 데리고 오는 날은 그 아이를 이제 저희 차에 태워서 카시트에 딱 앉혔을 때 그 레아가 엄청 울었는데 그게 사진으로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공포가 아직도 너무 저한테 와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레아가 그때 몇 개월이었죠? 만 9개월을 꽉 채우고 이제 10개월 차에 왔는데 그러니까 낯설다는 걸 표현을 하는 나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저희 딸은
9개월 동안 한 유이타 부모님이 키워주셔서 그분이 엄마인 줄 알고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레아야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 소리에 그렇게 울었어요. 왜 나줌마가 갑자기 엄마라고 하니까. 그래서 애기한테 엄마야 이 소리를 하면 애기가 우니까 그 얘기를 못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생일 잔치를 하면서 레아한테 엄마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레아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엄마라고 얘기해주는 것 자체가 아직도 너무 감동스럽고 그때 내가 엄마라고도 얘기 못했던 엄마라고만 하면 울었던 그때 기억도 막 떠오르면서 아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렇네요. 네네. 그리고 레아는 좀 커서 입양이 되는 바람에 엄마라는 개념이 되게 헷갈리다가 이제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네네. 누가 내 엄마인지를 알게 된 거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입양 생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때는 너무 애기여서 그리고 육아에 너무 시달릴 때여가지고 저조차도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세 살이 되고 나니까 이 아이도 말도 다 하고 뭐라고 설명하면 인지가 가능하니까 엄마는 널 낳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날이고 이 날이 너의 입양 생일이야 라고 설명을 하니까 아, 네 이렇게 이해하면서 물론 반쪽짜리 반의 반쪽짜리 이해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얘가 그걸 기쁘게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감사가 또 남다르더라고요. 아주 의미 있겠어요. 그럼 윤쌤도 그런 날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2개월 됐을 때 입양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아들이 태어난 그 상황은 제가 경험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보다는 저도 우리 아들을 처음 만난 그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희는 진짜 처음 만났거든요. 입양하기 전에 사진만 몇 장 보고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날이 저와 아들이 처음 만난 날이고 우리가 가족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입양 생일이라고 저희는 한동안 했었어요. 그날 막 케이크고 저한테는 그날이 제일 기쁜 날이었는데 좀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태어난 날을 해야지 해서 우리 예서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고 근데 태어난 날을 생각하면 자꾸 이제 생모가 떠올라서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짠한 마음이 남아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날이에요. 생일은. 그래요. 우리는 수아가 그 예전에는 이제 워낙 아기 때 오니까 저희는 4월 29일 날 태어나고 5월 10일 날 저희가 이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멀리 춘천까지 가서 아이와 함께 그 장거리 여행을 했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그 눈에 선한데요. 작은 애기를, 어린 애기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입양 생일을 챙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8년 동안 아이가 없이 살다가 처음 돌잔치라니 얼마나 거하게 했겠습니까. 맞아 맞아. 뭐 돼지 몇 마리만 잡았겠습니까. 하여튼 기둥뿌리 뽑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그래서 돌잔치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지나서 입양생일 그건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생일 때마다 우리 수아에게 너가 정말 소중한 아이야 라고 심어주고 싶어서 수아 생일 때마다 여행을 다닙니다. 와. 그렇게 해서 수아가 올해는 어디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해외만 아니면 가급적이면 가주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아빠. 있습니다. 네. 저 하와이요, 하와이. 네, 됐다. 딴 집 가서 알아봐라, 하와이는. 아니, 근데 네. 그러면 네. 수아 밑에 하늘나라 동생 있잖아요. 네네. 동생들이 왜 언니 생일은 여행 가고 우리 생일도 여행 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그래서 작년 10살 생일에는 올해는 그럼 수아야 너가 양보를 해서 하늘나라 생일 여행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근데 수아는 이미 저희하고 몇 번을 갔었기 때문에 자, 올해는 우리 하늘나라 여행이야 하는데 그 아이들은 여태까지 크면서 계속 여행 갈 때마다 너희 언니한테 고마워해야 돼. 언니 생일 기념 여행으로 따라온 거야. 그걸 하도 들어서 그때 갔을 때는 언니 우리한테 고마워해 그러더라고요. 네. 가족끼리 고마워하는 언니 때문에 여행 가게 됐으니까 언니 고마워. 네, 이렇게. 네, 그렇죠. 그거 되게 지혜롭네요. 그러니까 왜 내 생일은 안 가고 언니 생일만 가가 아니라 언니 덕분에 나도 여행 가게 됐으니까 언니 고마워 그렇죠. 하는 마음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빠의 네. 지혜가 묻어나는 가정.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양 가족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들으시고 팟빵이나 전용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깝다 팟빵 수수료. 그러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전용 계좌 후원은 더 감사. 네, 감사합니다. 톡톡 전용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010-9245-7836 010-9245-7836 신용운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후원하신 분들 성함은 방송 말미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양톡 광고 2. 입양톡 사랑톡 톡톡 목소리 협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입양톡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입양톡 사랑톡 톡톡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다양한 버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편집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입양톡 사랑톡 톡톡 와! 오 재밌다. 네, 오늘 손님 참 특별한 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딸 둘을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다가 너무 활기차서 어느 날 기대도 안 하고 꿈도 안 꾸었던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따따블의 선물을 받아 지금 세 딸의 엄마가 된 조혜진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섯, 넷, 두 살 딸 셋과 리얼 버라이어티 전투 육아 중인 36살 다둥이 엄마 조혜진입니다. 오. 전투 육아요? 네. 특별한 용어네요. 아, 소개 멘트가 너무 멋져요. 어떻게 준비하셨나 봐요? 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네네. 잠을 못 주무시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두 살 터울인데 위에 두 딸은 입양하고 셋째는 출산을 하신 가정이네요. 이런 경우 흔하지 않은데 오늘은 이런 특별한 가온, 라온, 다온이 엄마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째 가온이는 결혼하고 몇 년째 되는 애 입양을 했나요? 제가 24살인 2004년 24살? 9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네, 2004년도에 결혼하고요. 네. 입양 신청은 7년이 지난 2011년. 아~ 네. 아, 그럼 진짜. 아이가 없이 7년 동안 신혼생활을 하셨네요. 신나게 놀았죠. 아~ 어떤 계기로 입양을 생각하신 거예요? 결혼 후 한 3년 정도는 난임인지 모르고 저희도 네, 열심히 피임을 했는데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 막상 임신하려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네 다니는 아이들만 봐도 눈물 나는데 신랑은 아이 없이 둘이 살아도 좋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신랑은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의학의 힘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거는 몸 버리고 마음 힘들고 고생하는 거라고 완강히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는 좀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다는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때 딱 한 번 인공수정 하더라고요. 딱 한 번. 아, 네. 그게 성공하진 않으신 거네요. 네. 그건 실패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자고 했더니 또 싫다고 7년 만에 입양을 결정하게 그러면 됐죠. 아빠가 계속 싫다고 하다가 뭐 결정할 때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그럼 여행이나 다니고 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신랑 선배네 집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대가 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5일 동안 제 손만 붙잡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오니까 그 아이가 너무 생각이 나서 또 그렇게 눈물만 또 주룩주룩 며칠 동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난 정말 아이 없이는 못 살겠구나. 나도 엄마라고 불리고 싶고 아이가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하루 이제 마음 먹고 신랑한테 이야기를 했죠. 나 아이 없이 못 살겠다. 입양하자. 그랬더니 그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요. 생각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신랑이 생각해보자고 하는 얘기는 오케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바로 서류 준비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바로 했어요. 그것도 근데 오래 걸리신 거죠? 7년 가까이? 입양에 대해서 7년 동안 얘기를 한 적은 한 두 번 있었을까요? 네, 결혼하고 나서 한 4년 뒤에 아이가 안 생기니까 저 혼자 또 우울함에 빠져서 아, 내 팔자는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입양으로 자식을 얻을 팔자인가 보다. 혼자 괜히 내 인생 내가 점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한번 신랑한테 살짝 이야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 여행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얘기를 했더니 좋다고 생각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에겐 절대 길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정도에서 끊어줘야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부감 없이 그러니까. 그래 우리 입양으로 부모가 되자라고 결정하셨네요. 그 둘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부도 남남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꼭 출산이 아니라 입양을 해서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고 함께 사랑하면 사랑하면 네 사랑하면 가족이 네, 완성이 된다 그치.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서로 각자 마음속에 있지 않았나. 저희가 반편견 입양 교육할 때 보통 중고등학교 아이들 설득할 때도 가족이 되는 방법 뭐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결혼, 출산, 입양인데 혈연이 아니지만 결혼과 입양은 가족이 되는 방법이야. 사랑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맞네요. 맞네요. 동의하는데 그 점에서 입양을 되게 맞아. 마음 편히 받아들이셨네요. 그러면 이제 남편께서 그 하자라고 해서 주변에 알리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제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리면서 마음적으로 힘들어 했는지를 봐오셨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제 잘했다. 잘 키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용기 주고 하셨었고요. 단 친정 엄마만 좀 병원 좀 더 가보지 이런 아쉬움은 비추셨어요. 네 그리고 지인분들이 오히려 이제 아직 젊은데 병원 가보지 이런 더 노력해보지 이런 애는 말씀들 하셨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용기 많이 주었고요. 뭐 간혹 고생을 사서 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나이가 그때가 31살이어서 본인도 아 이거 조금 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법한데 혹시 주변에서 이제 그런 반응들 나오면 그런 이야기 듣고 그때 마음은 어땠었어요? 주변에 그런 반응들이 썩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결정한 이상 그냥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이 더 저에게 힘이 되지. 그렇지. 이미 결정됐는데 제가 반복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네요. 맞아. 우리가 대중한테 알릴 때에는 이미 우리 가정 안에 충분한 논의 고심과 이런 거 끝에 공개를 하는 건데 거기서 아니 나 대신 병원 가줄 것도 아니고 나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고 나 대신 서류 준비를 해줄 것도 아니면서 원점으로 돌리는 원점으로 이야기야. 돌리는 이야기가 상대한테는 너무 쉽지만 우리한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네요. 네, 축하해주는 말 한마디가 네. 그죠 임신했다는 말하고 똑같이 어머 축하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아이 잘 키우면 되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네. 도움이 되겠네요. 그치. 네. 기억나는 게 저희 첫째 가온이가 처음 온 날 친구가 꽃다발이랑 편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아, 너무 예쁘다. 그 편지가 전 그렇게 눈물 나게 고마워라고요. 맞아. 너의 결정을 응원하고 그러니까 너를 믿는다.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축하한다. 너무 좋은. 참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 친구 어디 살아요? 브로마이드 보내시게. 주소 알려드릴게요. 아, 좋은 분이에요. 입양떡 자랑떡 그러면 입양을 2011년 12월에 신청하고 가온이를 입양한 시기는 2012년 3월이네요. 예, 그때 가온이가 몇 개월이었나요? 저희 집에 온 날이 80일 됐을 때였어요. 아, 80일. 아기다. 부러워. 부러워. 그때 이불 속에 폭삼해져 있네. 작은 아기. 네.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가온이를 내가 엄마야 라고 말했을 때. 아이를 처음 안고 어느 날 갑자기 나 엄마야 라고 말하는 게 왠지 서먹한 느낌이요. 어색함. 아. 그런 게 컸었던 거 같아요. 처음이니까요. 그죠? 네. 네. 저 애써 태어나게 엄마야 했 내가 울어. 엄마야 했지만 반응은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빠야 하는데 내가 쑥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붙여도 되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 가온이 안고 엄마야 라고 말했을 때보다 한 달 정도요. 이렇게 저녁마다 신랑이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신랑 일하는 동안에는 방 안에 가온이랑 둘이 이렇게 있었어요. 가온이 바운서에 눕혀놓고 가온이 쳐다보면서 노래 불러주고 내가 엄마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둘이서 교감하는 눈 마주치고 그 시간이 그렇게 눈물 나고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엄마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엄마구나 이거를 그때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로소 실감이 되는 거지. 네. 실제 아이를 놓고 한 달을 정도 천천히 지나면서 눈 마주치고 우유 먹이고 하면서 엄마고 딸로 이제 서로 적응이 되는 거네요. 맞아. 동요를 부르면 그렇게 운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울었을까? 퐁당퐁당 돈을 왜 던져? 그럴 때는 꼭 고슬픈 노래 불러. 엄마 아빠 나오는 노래도 사랑해요 이 한마디 되게 많이 불러서 이제 사람들이 좀 지겨워하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거를요 우리 레아 데리고 교회에 처음 데리고 갔는데 주변 분들이 그걸 불러주셨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 너무 딱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이 이게 너무 딱이더라고요. 전 지금도 맞아. 그 노래 들으면 울어요. 이 엄마. 우리가 방송에 진도를 나가니 이 집에 딸이 많습니다. 자, 그럼 둘째 딸. 첫 딸 강원이를 입양하고 둘째 딸 입양도 금방 진행했나요? 강원이 입양 신청하면서 신랑하고 약속을 했던 게 친구처럼 같이 자랄 자매를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던 게 강원이 돌 때. 돌 기념 동생 입양 신청하기. 로 했으나. 했으나? 이게 아이를 키우면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리고 아이가 항상 내 마음 같이 육아가 되진 않아요. 그럼. 엄마가 자자 한다고 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돌 전에는 애들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100명도 키우죠. 잠투정도 심했고요. 정말 먹지도 않고요. 아. 그리고 엄마 껌딱지에다가 엄마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그러다 보니 아 둘째는 정말 키울 수가 없겠구나. 네, 그리고 계속 한 9개월 정도 됐을 때 아 이제 돌이 얼마 안 남은 거야. 3개월 남았는데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함이 막 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아니야 나 둘째는 못 키우겠어. 지금 가온이 하나로도 벅차 이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이 됐을 때 결정을 내렸죠. 안 되겠다. 그리고 굳은 저의 마음으로 가온이 쓰던 육아용품들을 다 홀트 사무소에 기증하겠다고 갖다 드린 거예요. 결정했다고 해서 둘째를 결정한 게 아니고 나 하나만 키울 거야로? 네, 하나만 잘 키우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키운다 했는데 이게 시간이 또 한 달 한 달 흐르고 보니까 뭔가 마음속에 그 둘째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남는 거예요. 괜히 계산기 한 번씩 두들겨요. 우리 생활비가 얼마, 수입이 얼마, 지출 얼마, 아이 교육비 얼마. 계산기를 두들기면 절대 안 나와. 안 나와요. 둘째 못 키워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혼자 합리화를 했지만 정말 마음에. 그 마음이 계속 남는 거예요. 하고 저희 부부가 또 지르는 걸 잘해요. 그냥 뭐 하나 꽂히면. 야 이거는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질러. 이건 진리야. 네, 이 그래요. 부분에서 이건 진리야. 자녀에 대해서는 저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거 아무리 이 머리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우리 미래도 계산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치,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살게 돼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맞아. 네 입양 신청을 둘째를 했죠. 가온이 한 20개월 때요. 몇 개월 차이 나는 거예요? 개월수는 18개월. 나이는 2살이고요. 그럼 라온이는 몇 개월에 입양이 된 거죠? 라온이도 120일 때 왔어요. 120일 때. 네, 그래서 100일은 지나고 와서 100일 잔치를 못 해줬어요. 네. 강원이 되게 힘들었는데 둘째가 어땠는지에 따라 이제 엄마가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역시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둘째가 정말 순둥순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딱 봐도 나순해요가 써 있어요. 그래서 맞아. 그냥 침대에 눕혀놓으면 본인이 자고 싶으면 알아서 자고 그러니까 엉덩이만 토닥토닥 해주면 밤잠을 자는 거예요. 누워서. 그 언니는 24개월이 되도록 아기 띠에서 자는데 우유 주면 또 잘 놀고 그냥 졸리면 알아서 자고 선물 같은 딸이네요. 덕분에 엄마가 살았다 그러면. 네. 그래서 내 두 아이를 그래도 좀 덜 힘들게 키울 수 있었죠. 가온이 곱하기 2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떠들고 다녔던 이야기가 절대 둘 키운다고 두 배는 아니야. 맞아. 그거는 둘 키워 키워. 맞아. 그거는 항상 그래요. 네. 좀 지나면 사실 한 명 키우는 것보다 아이 두 명 있으면 둘이 잘 놀잖아요. 그럼 엄마 손이 어느 순간은 아주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도 둘은 둘은 있네. 이런 멘트 좋아요. 이분 너무 다자녀 쪽이라 두돌까지는 바빠요. 저도 애 둘 키울 때 그때 세수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신랑이 재택근무하죠. 또 아이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커야 한다고 36개월까지는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다고 이 두 아이를 또 꿋꿋이 집에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엄마가 아니죠. 그러면 온 식구가 바글바글 하루 종일 그렇죠. 삼식이 남편과 정말 나중에는 힘들더라고요. 이병도 사랑도 토토 야! 왜 소리 질러? 같이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또 셋째. 언제쯤이세요? 36개월까지는 어린이집을 주장했잖아요. 가온이 36개월이 딱 지나고 그 이제 3월에 가온이와 라온이를 같은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인생에 이제 해뜰 날이 왔다. 애들도 없고 이제. 내 인생 해뜰 날이 오나 하는 순간 3월 말에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거죠. 3월에 보냈는데 3월 말에 임신 소식? 네.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네, 네. 아이고야. 그리고 사실 그 15년도 3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15년도 1월에 돌아가셨어요. 아. 시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셔서 드디어 삼신할매랑 한판 붙으셨구나. 어리치기 매치기. 아니 삼신할매랑 붙으셔서 역시 우리 어머니가 세죠. 어머님이 이기셨구나. 저희끼리는 그리 농담도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계획하고 기다린 아기였나요? 그러면 두 아이도 벅찬데 어떻게 새 아이를 꿈꿀 수 있겠어요. 절대 새 아이는 없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냥 셋째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왜냐면 저희는 셋째 입양 계획이 없으니까 전혀 여지를 여지를 네네. 두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다는 걸 같은 소식이 들렸던 거죠. 그 소식 듣고 많이 놀라기도 했고 또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첫 임신이기도 했거든요 저에게. 첫 임신이기도 하니 기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네 식구 지금 사는 걸로도 저에게는 이 벅차다 보니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염려도 많이 되셨어요. 벅차다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세 명 되는 사실이 되게 벅차다고 느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나 저희 정신이 또 이 새 아이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신랑 역시도 사실 기쁜 마음보다는 마누라의 이 스트레스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애 둘일 때도 이 정도인데 셋 되면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우리는 다 입양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가오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무슨 내용인지 그냥 쏙쏙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들은 입양했다가 출산을 한다 그러면 너무 기쁘지 않을까? 너무 어머 이제야 드디어 내 새끼가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보통들 하시고 네. 또 낳은 자식과 입양한 자식과 나중에 차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없으셨나요? 네. 물론 임신에 대한 기쁨은 있었지만 책임져야 할 아이가 하나 더 생겼다라는 건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옆에서 이렇게 차별이라는 질문도 많이 받지만 당연히 차별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차별할 거 차별? 자녀가 둘 이상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왜 어떤 녀석은 괜시리 마음이 짠하고 자꾸 마음이 가는가 하면 왜 어떤 아이는 듬직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 크는 것 같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마냥 귀엽기만 하고 그런 마음을 봤을 때는 글쎄 차별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면 차별이 아니라 선호인 것 같아요. 선호. 그러니까 그렇다, 그렇다. 그 뭐냐면 엄마나 아빠가 자기 성격과 비슷한 아이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맞아. 나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듯한 그 아이의 모습은 오히려 그걸 보고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저희 그러니까. 둘째요. 뭘 먹으면 열 손가락 다 묻히고 먹어요. 저랑 똑같이.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선호도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근데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입양하고 출산에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거라고 거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출산하고 나면 어머 출산에 막 순간에 막 이런 뭐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저 얼마 전에 사실은 드라마를 하나를 봤는데 Dear My Friends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라 믿고 보는 드라마 신랑이 출장 갔을 때 혼자 그 긴긴 외로운 밤을 달래려고 다시 보기로 그걸 보다가 화가 나서 밤을 샌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입양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남은희 씨 집에. 그런데 7살에 입양을 해서 성인이 된 딸이 엄마랑 전화를 하면서 뭐가 약간 틀어지니까 첫 대사가 지금 데려다 키운 자식이라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게 뭐야? 아니 입양해서 키웠는데 성인이 되도록까지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전말은 어떻게 되냐면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어서 7살 딸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딸 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딸을 낳은 후에 입양한 첫째 딸을 차별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려서 30대가 된 큰딸에게 나중에 엄마가 회고하듯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엄마도 그때는 어려서 철이 덜 들어서 그랬다고. 내 배 아파서 자식 낳아보니까 낳은 자식이 더 예쁘더라. 네가 엄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았냐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그 딸은 대답하기로
남의 자식 데려다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입양을 했든 안 했든 그냥 남일지라도 한 집에서 오래 살았으면 저런 거리감 있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 첫째 딸을 싫어하는 상황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고 아픈 손가락처럼 애정하는 자식으로 나와요. 애틋하게 키웠는데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면서 노희경 작가한테 진짜 편지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엄마 마음은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가 됐었어요. 내 자식 낳아보니 낳은 자식이 더 이쁘더라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근데 설마 나는 입양 부모인데 안 그렇던데 어떻게 저럴까? 입양 부모 중에 저런 사람도 있나 보지? 했는데 가온 라온맘 나오신다 해서 어떠셨어요? 이제 10개월이라는 거. 네, 근데 현재 이제 저는 그러면 10개월만 지금 제가 경험해본 그쵸. 바에 의하면 전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네, 전혀.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작은 차이는 있나요 혹시? 작은 차이 하나 있죠. 네. 어느 날 아이가 절 보면 웃는데 제 얼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이야. 아, 내가 웃을 때 저렇게 웃는구나. 그런 작은 차이? 그런 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똑같은 제 표정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 순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양 부모들은 그 드라마를 보고 화가 나. 그리고 이거 아니야. 저게 어떻게 가능한 대사야. 말도 안 돼. 나 작가한테 항의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맞아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 그렇지 이러면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또 화가 나.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서 다른 분한테 이거 드라마 되게 재밌다고 저한테 먼저 이거 한번 보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 드라마에 그런 입양 얘기 나오는데 그건 어때? 하고 물었더니 자연스럽게 뭐 별로 안 걸리고 넘어갔대요. 그래서 걸리지 않아? 어떻게 입양한 딸이 데려다 기른 자식이고 뭐 이런 말하는 게 나는 너무 불편했다 그랬더니 원래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갑자기 내가 우리 아들 입양한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훼손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엄마 엄마 하면서 하는 그 행동을 저 사람이 바라볼 때는 저거는 약간 다를 거야 저거는 우리 아들이 나 부르는 엄마랑은 다른 정도가 떨어질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있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태평하게 반응하는 게 저는 약간 아닌데? 저거 잘못인데? 그러니까. 마음 어쩌더라고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노희경 작가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신 분은 한번 건의해주세요. 저희에게 꼭 그 바로잡을 수 있는 인터뷰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고 싶을 만큼 사실은 저희는 이게 조금 그랬습니다. 맞아요.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윤정은정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쁜 짓 하는 자식은 예쁘고 미운 짓 하는 놈은 또 미운 거고 예, 그게 출산이나 입양이나 뭐 다를 게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겠죠. 어쨌든 그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임신했다는 소식을 주변 분들한테 이제 알렸을 때 그 주변 분들 반응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아이가 셋이 된다는 거에 놀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게다가 이제 11년 만에 첫 임신이라는 거에 또 한 번 놀라고요. 20년 된 친구가 저도 안 흘린 눈물을 본인이 너무 기쁘다며 순진스럽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 가족들도 뭐 여러 가지 반응들. 친정 엄마. 아빠께서 저의 이야기 듣자마자 바로 전화통이 불나도록 여기저기 소식을 알리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내 몸으로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건 되게 독특한 경험이거든요. 나를 너무 닮았어. 그 희한한 기분.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셨다는 게 그래서 뭐 입양이 돼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그래 그래도 내 딸이 나도 보는구나 하는 그 자체가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입양으로 사실은 저의 행복지수로 따지자면 되게 충만하다고 완벽하다고 느껴질 만큼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전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나에게 이게 없어라고 느껴지는 게 그 10개월이에요. 임신기간. 네, 임신기간에 그 태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와 소통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아이가 처음 움직였을 때 성별을 알아냈을 때 그리고 정말 만삭에 가까워서 출산을 준비하는 그 떨림의 과정 그리고 중간중간 우여곡절 많잖아요. 위험한 경우도 있고 출산 과정도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거고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갑자기 엄마가 돼서 나한테는 그냥
고통과 인내와 이런 것도 다 없고 그 사이에 교감도 없고 갑자기 엄마야. 근데 출산을 하면 그게 다르잖아요. 몸도 변하고 그렇죠. 심리 상태도 변하고 그리고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몸의 변화를 보면서 주변에서 일단 일을 안 시켜요. 아, 그렇죠. 무술 인생 35년 만에 처음으로 공주 대접을 받아보는. 애가 일단 부르니까. 네. 어딘가도 설거지를 안 해요. 신랑이 결혼 11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준 적이 없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긴 하더라고요. 정말. 강 큰 남자는. 그분 여기 한번 따로 올려놔주세요. 미안해요. 그 다음에 또 정말 이렇게 코로나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은 기분이 막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또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유산의 위기도 한번 있긴 했었고요. 뭐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게 좀 놀랬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라고 그래서 또 사람 마음을 참 졸이게 만드는 네 그런 경험들을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임신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임신 기간 동안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우리 가훈이랑 라온이의 생모 생각이 정말로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임신 기간 동안에 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그분들은 먹고 싶은 건 어떻게 다 많이 드셨나 이제 이런 생각하고 좀 무섭지는 않았을지 그 출산에 대해서 어떨지 많이들 이렇게 무서워하잖아요.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무섭진 않았을지 어떻게 지냈었나 하는 그런 걱정이 정말 많이 되면서 아 우리 딸들이 정말 귀한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열 달 동안 귀하게 잘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걸 그때 느끼면서 그러면서 또 많이 울었죠. 그래서 혼자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가훈이, 라훈이 네, 낳아주신 분들 지금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혹시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워 안 할까, 이제 이런 걱정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 생일 때는 특히 네. 이날 기억할 텐데 그 엄마가 네. 마음 힘들지 말게 잘 살았으면. 네, 저도 씩씩하게 잘 사셨으면 우리 딸들 이제 예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건강하게. 밝게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시금 오네요. 맞아요. 그 힘든 과정을 그 어린 나이에, 네, 나이에. 주변에 환대도 못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입양아들을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임신 기간이 좀 불안했을 것이다. 대부분 그러니까 엄마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의 성격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세 명의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저 항상 이렇게 뭐 즐겁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저는 그 입덧도 되게 심하게 하고 임신만 하면 되게 우울해져가지고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했던 세 명 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애들 태어나고 나서 나 때문에 얘네 성격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무슨 뭐 어떤 그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임신 기간을 너무 힘들게 보내서 그 영향이 간다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잘 크고 키우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죠. 엄마가 그때 미안했어. 엄마도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엄마 무지 힘들었어.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 키웠는데 넷째 볼 때도 그 엄마 참 힘들었을 거야. 근데 그 엄마가 아이의 생명을 지킨다는 그거를 유지해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그 뱃속 태중이 중요하긴 하지만 아주 일부분이지 않을까. 저도 일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태어난 이후의 환경. 입양톡 사랑톡 톡톡. 11년 만에 특별한 자녀인데 어떤 그런 감동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는 입양을 할 때도 그랬고요. 출산을 앞두고도 뭔가 그 감동적인 그 드라마틱한 그런 영상을 상상했던 거예요. 항상 TV에 나오잖아요. 맞아, 감동적으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근데 저는 가훈이, 라훈이 입양할 때도 만난 첫날 특히 가훈이 같은 경우는 저도 사진으로만 보고 처음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고 떨리고 어리버리하고 이런 마음이지 뭔가 감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훈이 때는 출산 네. 다훈이 네 다훈이 출산을 앞두고는 내가 꼭 뭔가 감동적인 드라마 하나 연출을 해야겠다. 그래서 TV에 보던 것처럼 출산을 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사진을 남겨야지. 눈물을 흘리며 뽀뽀를 하면서 네가 나이구나 이러면서 해야지 했는데 막상 출산을 해보니
4배 아파 죽겠는데 아이 쳐다볼 힘이 어딨어. 아, 낳고 나서도 배가 아파요? 네. 출산할 때 그 고통만 이야기를 해줬지 출산 후에 고통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나도 당연히 계속 배 아파요. 아, 맞아요? 그래요? 배 아파. 저 한 달 동안 정말 아팠거든요. 병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 뭐 이렇게 뭐 몇 킬로 뭐 언제 태어났다 했는데 고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준비했는데 얘랑 그 감경적인 사진인가요? 전혀 안 들고요. 그래서 병실에 가서 이제 아이를 처음 만난 거예요. 이렇게 닮았을 줄 알았는데 크게 닮은 것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생아니까. 네. 신생아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처음 봤을 땐 정말 누구 닮은 건지 모르겠고요. 대신에 한 몇 시간 있다 봤을 때는 시어머니 얼굴이 삼신할매랑 싸우고 내려오셨나. 네, 그런 마음이 드는. 네, 이제 똑같이 가온이 라온이 입양할 때랑 그냥 어색함, 떨리는, 어리버리해서 어쩔 줄 몰라서 얘를 안아야 돼, 말아야 돼, 만지지도 못하겠어 하는 그런 마음. 저는 그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난 모성애가 없나? 왜 감동이 없지? 그런 생각 들 만큼. 아, 세 명이 다 이러니. 저도 아기 낳았을 때 이렇게 안으면서 엄마 힘들었는데 네가 도와줘서 잘 나왔어. 그리고 가 이제. 엄마도 아파. 난 소중하니까. 내가 물론 뭐 감동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 그치. 그건 모성애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 순간에 내 몸이 힘들다는 표현인 거고 좀 여유가 생겨야 애가 지금 얼마나 엄마인데. 키우는 동안에 아이들이 혹시 약간 차이가 나거나 어떤 발견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입양과 출산에 대한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네, 다만 이제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대하는 그 엄마의 여유,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째는 그냥 금이야 오기야 애지든지 네, 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 품에서 떨어뜨려놓지 못하는. 그리고 내 둘째 조금 여유 생기고 셋째는 뭐 그냥 지가 알아서 크는 발로 키우는 셋째. 발로 키우는. 네. 그렇게 키우고 있죠. 그럼 가온이하고 라온이는 동생 생긴 것을 어떻게 잘 받아들였어요? 동생 생긴다는 걸 의외로 마냥 좋아하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둘째는 질투하지 않나요? 둘째는? 둘째가 나중에는 이제 셋째가 태어나고 나서 약간 이제 위기의식이 느껴지 나봐요. 네, 조금 이제 불안해하는 그런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첫째가 셋째를 그렇게 예뻐하는 거예요. 뭐 자기 했는 줄 아나 봐요. 정말. 잠깐 잠깐. 여기 가온이 라온이가 다 입양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나이가 어려서 본인들이 진짜 인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아이들에게 이야기는 해줬어요. 특히 이제 제가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더 입양 교육하기가 더 좋은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온이랑 라온이는 이제 어디서 태어났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다온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가온이가 그러면 대답을 해요. 나는 다른 분 뱃속에서 태어났고 라온이도 또 다른 분 뱃속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래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분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고 가온이랑 라온이 다온이는 자매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은 아주 그런데도 잘하고. 본인이 이제 다른 분 뱃속에서 태어났고 나는 입양한 딸이고 다온이는 엄마가 낳은 딸인데 그거에 대한 뭐 없이 아이가 셋째를 너무 엄마처럼 예뻐하는 물고 팔고 뽀뽀하고 내 새끼 큰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조금 이제 위기의식이 느껴지나 봐요. 자기도 막둥이에게 점수를 따야겠다. 이 분위기로. 이 분위기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더 지금 언니가 셋째한테 소홀한 틈을 타서 가서 막 뽀뽀하고 안아주고 끌어당기고 셋째는 싫어하고. 그렇죠. 근데 둘째는 그러면서도 살짝 꼬집을 거야. 둘째는 제가 봐서는 어디 가서도 위로 눈치 봐야 되고 아래로 눈치 봐야 되고 쌍둥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되게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게 너네는 자매야 라고 마무리 해주셨으니까 아이들이 그래 우리는 자매야 서로 도와야 돼 서로 가족이야 거기서 시작하면 아우 되게 애초부터 잘하신 것 같아요. 전투휴가 중에 어떻게 그런 지혜를 쌓으셨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 이 댁이 되게 특이한 게 가족이 지금 5명이시잖아요. 근데 5명을 낳아준 엄마가 다 다르고 아빠도 다 달라. 그러네요. 이 댁은 보통 우리가 가족 생각하면서 혈연 그래서 엄마 아빠의 자녀 쭉쭉쭉만 생각하는데 이 댁은 가족인데 아빠의 그치. 엄마, 엄마의 엄마, 첫째 딸 엄마, 이렇게 둘째 엄마, 셋째 엄마, 셋째 엄마 여기 계시고 그러네요. 그래도 가족이에요. 입양 가족의 그렇게, 매력이죠. 그렇게 모여서 가족이 되는 거군요. 네. 입양도 사랑도 톡톡.
그리고 요즘은 또 자녀를 한둘 키우는 경우가 흔한데 딸 셋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일단 저희 집은 불우이혼. 어디 가정에서 쓰시다 남는 옷이나 용품 이런 거 남는 거 주세요 그냥. 네, 저희 집에 버리시라고요. 어디 딴 데 버리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두 시간 동안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똥 8번 치워보신 적 있으세요? 두 시간 똥 8번? 두 시간 동안 똥 8번? 하루에 치운 게 아니라? 그리고 옐로우마마님 빨래 건조대 몇 개 있으세요? 뭐 한 개인데. 혹시 빨래 건조대 네 개? 네 개? 네 개? 진짜? 대박. 하루에 두 번은 기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습기 하루 24시간 풀가동? 이 엄마 대단하시다. 존경합니다. 저희 딸들이 발육에 정체기가 없어요. 쑥쑥쑥쑥. 옷을 작년에 입었으면 이제 새로 사줘야 되는. 네, 거기다가 취향도 달라요. 그러니까 딸 셋이니까 물려 입으면 그쵸, 되겠네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근데 가온이는 막 터닝 메카드 또 뭐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사달래요. 남자의 성향이구나. 카봇 운동화를 사달래요. 그러니까 치마는 안 입겠다. 그다음에 우리 둘째 라온이는 치마 입혀달라고. 왜 치마를 없는데. 안 입냐고. 네. 오늘도 저 나갔는데 엄만 치마 입었네 하고 째려보더라고요. 자기는 어린이들 체육복 입었거든요. 딸들 취향 맞춰야죠. 우리 라온이 또 고기 킬러거든요. 고기 사 먹여야죠. 아빠는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해야 하는. 바쁘시구나. 네, 남편 듣고 계신가요? 월화수목 금금금. 사랑합니다 한번 외쳐주세요. 남편 사랑해요. 힘들죠. 육아 또 아이들도 어리고 그래서. 네, 지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든 와중에 혹시 하나는 물르고 싶다. 나 입양을 뭐 물르고 싶다. 출산을 물르고 싶다. 뭐 셋이 너무 많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 없으세요? 키우다 보면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이 혹시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저 혼자도 이렇게 왜 셋씩이나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뒤에 근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겪어보셔야 돼요. 내가 동생이 왜 나한테 그래. 근데 겪어봄직하죠. 또 여자로 태어나서 엄마로 태어나서 또 애를 셋씩이나 키우는 또 이 즐거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막 눈 감고 생각해봤어요. 정말 내가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후회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가슴에 그래요? 손을 얹고. 맞아. 여태 이렇게 힘들었다고 막 상담받았다고 그러면서 이분 뭐야? 아니 바본가? 스스로? 바본가 이게. 힘든 거 잠깐 잊어버렸다가 또 이렇게 아이가 한번 웃어주는 거 헬렐레 해가지고 좋아서 팔불출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 있나 싶긴 하지만 그게 아이들이 주는 이 힘인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저희 입양톡의 흐름이 약간 다전형 흐름으로 가더니만 그 햇살이 아빠가 정점을 팍 찍으셨잖아요. 10명으로. 그래서 오늘 가라다운 마음 오시고서 이런 말씀으로 뭔가 밸런스를 맞춰가나 이제 힘들다로 밸런스를 맞춰가나 했는데 이 끝판은 이거 뭡니까? 그래도 저는 셋째에서 끝나는 걸로.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가온이 라온이 다온이네. 엄마를 인터뷰 준비하면서 입양과 출산의 차이를 뭔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싶었었는데 들어보니까 자꾸 차이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말랑김에 입양하고 좋았던 점 혹시 이제 가온이랑 라온이는 일단 저희 부부의 유전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온이가 정말 이렇게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맞아.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맞아 맞아. 네. 대리만족 시켜주면 슈퍼모델을 시켜야 되겠다고. 또 얼굴도 작아요. 또 우리 딸이. 그러니까 네. 예뻐 예뻐. 거기다 둘째는 뽀에서 우리 다섯 식구 중에 쌍꺼풀도 혼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단 한 번도 예쁘다는 말 들어보지 않았던 엄마는. 예쁜데 왜? 인형 같아요, 인형. 이렇게 보면 아이가 인형 같아, 정말. 아이가요? 네. 엄마, 엄마도 인형 같지, 뭐, 바비 인형. 네, 머리만. 네. 초키, 막 이거 말씀하시는데. 네. 또 이렇게 머리가 금발이에요.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특히만 이제 젊은 언니 오빠들의 시선을 막 한눈에 받으면 라온 예쁘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그 엄마 어깨 으쓱해져서 저 어깨 힘들어가고 내 딸이에요 하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대신 셋째는 쌍꺼풀도 없고 납작한 이마에 납작한 코에 1:1 상하반신 비율 완벽해요.
정확해요? 아직 네, 아주 정확해. 1대1이요. 아, 그래도 나름 매력 있고 귀엽다는 거요. 네, 그렇게 엄마를 만족시켜주더라고요, 애들이. 아~ 그러면 그 세 자녀를 한꺼번에 이렇게 데리고 어디 갔을 때 혹시 주변에서 닮았대거나 아니면 안 닮았네요 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았었어요? 가온이랑 라온이를 보면 맞아. 피부가 까맣고 하얗고 뭐 많이 달라요. 네, 이게 자매가 많이 안 닮았네 이렇게 얘기는 하세요. 그러면 그냥 네 그냥 이러고 저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굳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전 새아이로도 벅차니까요. 이게 장점이야. 그러니까 애 셋 키우느라고 지금 육아 때문에 되게 바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여기에 집중하느라 맞아. 다른 부수적인 거는 신경 안 써요. 그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애이 뿔뿔 이라고 할 정도로 소심하고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집에 가서 100번 생각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0번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야 돼. 기저귀 갈고 우유하고 뭐 애들 씻기고로도 근데 그게 정말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애 셋 엄마의 내공인가? 이게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엄마의 내공이 되셨군요. 혹시 입양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웃분들도 모두 아시죠? 네, 그러다가 이제 출산을 했잖아요. 네. 이웃들의 시선은 뭐 달라진 거는 없었었나요? 어떻게 보면 꼬아서 생각한다거나 한마디 한 거에 그 말에 의미를 부여를 하려면 얼마든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복덩이 우리 첫째 둘째 보면서요. 복덩이들 예뻐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느껴는 지는데 굳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죠. 또. 네, 그냥 네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고요.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가라 다운 맘에 매력이고 지혜고 라고 느껴지는 게 보통 요 나이 때 초보맘들을 지나고 계셔서 입양계에서는 그죠? 대부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무너질까 봐 걱정이 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예 마인드셋을 이렇게 갖고 나한테 필요한 말은 듣고 아닌 말은 그냥 무시할래. 저 사람들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아니면 정 기분 나쁘면은요. 입양 가족 분들 만나서 막 욕하면 되거든요. 집에 가서 친한 데 가서 막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열심히 하시죠. 30년 오지랖 오지랖. 제 35년 오지랖 인생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가온이 띠모임 만든 거고요. 그 후로 그 홀트 한사랑에서 띠모임이 또 많이 활성화되기도 하고. 잠깐만 띠모임의 시초가 여기였다고요? 공개적으로 막 카페에 올리고 정기 모임을 갖고 하는 건 이 모임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전에 그 띠별 아이들끼리 모이긴 했었지만 공식적으로 띠별 모임을 해요 하고 공지하고 이렇게 했었던 건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요? 따봉! 근데 그 모임이 없었으면 난 뭔가 하는 약간의 여자로서의 상실감 같이 뭔가 외로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모임을 나가서 열심히 언니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쓰다. 그러면서 더 힘을 받고 또 아이에게도 집중할 수 있고 이제 뭐 입양 지역 모임, 띠 모임 뭐 이런 거 다 나갔었거든요. 아이 데리고. 보통 초보 엄마보다는 아이들 그래도 한둘 키워보신 엄마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이들 연령별로 시기별로 나타나는 이제 성향들 그리고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는 조언들 또 그런 게 아이 어릴 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입양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양 친구 만들어준다고 가온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입양 친구들 4명이 항상 모였었어요. 매주? 네, 매주. 가까우세요?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이 안산인데 용인을 옆 동네 가듯이 그 안산에서 용인까지 아이 셋 태우고 혼자서 왔다는 와 진짜요? 네,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열성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아, 그걸 또 띠 모임을 만드셨네요. 네. 저를 한없이 작아지게 하는 자리예요. 그 다자녀도 그렇지만 지금 애 하나 됐고 막 허덕허덕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씩씩하고 용감한 엄마들이 절대 애 셋이 하나보다 세 배로 힘들진 않다니까. 왜 또 설득하려고 조금 더 얹으면 그러니까, 오늘 진짜 명언이다. 애 셋이 하나보다 세 배는 아닙니다. 둘이 두 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래요.
4배. 1.8배? 1.8배. 맞아, 맞아. 아빠까지 5배는 아니기를. 네. 자. 아빠 언제 먹을래? 입양톡 광고 3. 여러분들, 저희 입양톡은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만 한 회차를 꾸리고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다양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입양톡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allloveTalk0@gmail.com 또는 010-9245-7836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검색하세요. 그동안 우리 입양톡을 잘 듣고 계셨죠? 그럼요. 아. 매회 청취하고 있었습니다. 아, 멋지다. 여기 게스트로 선정된 후에 매회 청취했습니다. 예습 복습. 복습을 열심히 하셨네요. 아,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입양톡 사랑톡 톡톡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너무 굴곡감 없는 저희 집. 이야기거리 없는 저희 집. 무슨 이야기를 하나 너무 지루해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그래도 드리고 싶은 건 입양이나 출산이나 구분 없이 자녀는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아 물론 경제적 빈곤은 느껴지고요. 네. 단 마음은 부르주아가 된다는. 네. 입양이 두렵고 또 이제 입양한 자녀를 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가요? 100마디 이야기, 1000마디 이야기 듣는 것보다요. 한번 경험해 보셔야 알 것 같아요. 아. 네, 그 아이를 딱 저한테 품는 순간 진짜 내 안에 모성애가 용솟음 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가 된다는 거 경험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입양은 사랑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 어디다 맡기고 오셨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사랑이죠. 막내는 네. 친정엄마에게. 아, 네. 또 오늘 또 감기 걸리셔서 목소리가 원래는 옷구슬의 은쟁반 거꾸로입니다. 은쟁반의 옷구슬이 아니라 옷구슬의 은쟁반 굴러가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오늘은 약간 좀 목이 잠기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밝은 목소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새 아이와 함께 또 기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Dear My Friends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댁은 어떤 상황일까 그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방송을 준비했는데 결론이 뭐 자녀가 많으면 좋다 그러고 제가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막 해주셔가지고 오늘 기획 의도랑은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아주 성공적인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저는 진짜로 기획 의도와 다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양 후 출산이 아니고 다자녀 특집으로 또 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입양 후 출산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내가 엄마가 되는 특별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나아서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난임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입양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내가 나 원인 모를 난임인데 혹시 입양했다가 나중에 출산해서 복잡해지면. 감정이 복잡해지면 어떡해 막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겪어보신 분이 물론 아직 10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아유 뭐 복잡하고 자시고 양육이 힘들어요. 양육이 힘들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좋아요. 그런데 근데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출산에 대한 환상, 입양과 출산에 대한 차이가 본인이 못 느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캐묻고 캐물어도 나오는 건 그저 양육이 힘들어요였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많으니까 좋아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냥 자녀여서 예쁜 거고 키우기가 힘들지만 이 과정이 그대로 또 신기하게도 반증적으로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신비의 체험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려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면 그 두려움을 좀 해소하실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우리도 뭐 입양하고 나서 나중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별반 다르지 않은데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혹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색안경 끼고 우리를 바라볼까 봐 마음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상당히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더 밝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어떤 또 사명 속에 살아야 될 필요도 없구나. 그냥 이 아이들과 함께 그냥 지금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양톡 가족들이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신 가온 라온 다운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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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회의 목소리 재능 기부해 주신 윤동하, 배강희, 배현희, 이도영, 이가온, 이라온, 양재인, 박하람, 정한을, 정나라, 어린이 그리고 입양톡 최초로 11개월 아가 울음소리를 선물해 준 이다운 어린이 고마워요. 특별히 2016년 입양가족 한마음 대동지에서 함께 입양톡을 외쳐주신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양 가족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입양톡, 사랑톡, 톡톡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2주 동안 전용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송지원님, 독도 경비대장이신 분입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방송은 가라다운이네의 미래를 찾아가는 방송입니다. 입양하고 출산하고 그렇게 10년 이상 지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부모 마음은 어떤지, 입양한 딸, 낳은 딸은 정말 다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마음의 갈등은 없는지, 사람들의 편견처럼 그들도 핏줄이라서 뭐가 다른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라다운이네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궁금한 것이 남아있고 석연치 않다 싶은 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 저희가 대신 물어봐드리고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벅차오른다. 사랑의 손길로 우리 가족이 되어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내가 있잖아. 때론 힘들 수 있어. 가족이 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아파하지 마. 네가 태어난 걸 감 사해. 세상 모두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우리도 너를 사랑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 달빛 아침이 오듯이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슬픔이 다가왔을 때 절대 주저하지 마. 엄마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켜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에겐 내가